유튜브 계정 삭제라는 엄청난 조건을 내걸고 대학 수학 능력 평가 시험에 임해 화제를 모았던 유튜버 놀이왕 전기가 뜻밖의 근황을 전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놀이왕 전기는 2021년 유튜브 생방송에서 2023학년도 수능에 도전하겠다면서 깜짝 공약을 내걸었었죠. 당시 놀이왕 전기는 중경 외시 미만 겨울 개국 입수, 권동원 미만 유튜브 계정 삭제라는 벌칙을 내걸고 돌연 1년간 방송을 중단한 바 있었습니다. 웹콘텐츠 머니게임에 출연한 이후 인지도가 급상승하면서 유튜브 활동을 정말 바쁘게 이어나가던 놀이왕 전기였기에 당시 그의 갑작스러운 수능 도전 선언은 많은 이들을 신선한 충격에 빠뜨렸었습니다. 이후 전기는 실제로 1년여간 잠적하며 수험 생활을 했었죠. 그러고 지난해 11월 공백기를 끝내고 다시 유튜버로 복귀했었습니다. 복귀한 뒤 약속한 대로 수능 성적표를 공개했는데 국어 5등급, 수학 5등급, 영어 6등급, 한국사 4등급, 생활윤리와 사회문화 모두 4등급을 받았는데 이 성적표로 정시의 지원 결과 놀이왕 전기는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 불교문화 콘텐츠 전공에 합격했기에 계정 삭제 벌칙은 면할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돌연 지난 14일 교육입시 전문 유튜버 미미미노 유튜브 채널 N수의 신 콘텐츠에 놀이왕 전기가 주인공으로 출연해 이목을 끌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놀이왕 전기의 등장에 구독자들은 깜짝 놀랐다는 반응을 주로 보였죠. 해당 콘텐츠에 출연한 놀이왕 전기는 올해 수능 재도전을 선언했는데요. 이미 재수 준비를 시작했다고 말해 시선을 사로잡고 했습니다. 놀이왕 전기는 해당 영상에서 수능에 대한 생각을 올해 초에는 살짝 놓고 있다가 다시금 좀 억울한 감정이 좀 올라오더라. 그 치욕적인 점수를 받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쏟은 시간과 금액적인 비용이 너무나 아까운 거다. 칼을 뽑았으면 무라도 베어야 되는데 라며 수능에 재도전을 결심한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다만 미미미누의 수능 교재검사 시간에서 놀이왕 전기는 강한 허수생 면모를 보여 웃음을 자아냈죠. 문제집과 교재양은 어느 재수생만큼 막대했지만 교재한 문제들을 푼 흔적은 거의 없어 미미미누를 당황케 했습니다. 미미미누는 완전히 몰입해도 어려운데 또다시 N수판에 들어왔다, 진짜 이유가 뭐냐 라고 놀이왕 전기에게 질문했는데요. 그러자 놀이왕 전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가 있다. 첫 번째로는 제 안에 있는 어떤 자아실현과 어떤 지적 열등감을 채우려는 목적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적 인프라다. 대학교에 가면 만날 수많은 인연이나 혹은 교수님들, 이들과 어떤 의견 공유를 하면서 사고회로가 훨씬 더 다양해질 것 같다. 세 번째로는 학벌에 따른 저를 보는 시선들이다 라고 답했죠. 이어 올해 목표는 저번보다 조금 더 높여서 중경 외시 라고 덧붙이며 의지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학 가기 위해 공부를 하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것 자체에 박수를 치고 싶다. 중간중간 민우 형 진심 빡침이 느껴지는데 일단 출연을 한 것에 대해서 박수를 쳐주고 싶다 라는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